자, 이번엔 5자짜리 해석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자짜리는 해석하는 방법이 총 3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반복해서 터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해석 순서가 1, 2, 3, 4, 5가 되겠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띄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심 산, 하, 제, 오. 무심 산하제오 우후, 강, 부, 고라. 우후 강부고라 야, 좌, 송, 월, 조, 요. 야좌 송월조요 조, 기, 화, 풍, 취라. 조기 화풍취라 추, 엽, 풍, 상, 포, 요. 추엽 풍상포요. 춘님 우로 심이라. 춘님 우로심이라. 네, 잘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무심산하제. 안개 묻자지요. 깊으 심자. 안개가 짙으니, 안개가 깊다는 건 짙다는 얘기죠. 안개가 짙으니 산은 어디 하자죠. 산은 어디에 있는 곳. 안개가 너무 빡빡해서 산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이거. 우호 강부고로다. 비가 온 뒤에 강물은 다시 높아졌구나. 비가 온 뒤엔 강물이 불어나지요. 그런 거를 표현한 거예요. 야, 좌, 송, 월, 조요. 밤에 앉아 있으니. 송월조 소나무 사이로 달이 비추고 밤에 탁 앉아 있어서 하늘을 딱 바라보니까 소나무 사이로 달빛이 빼꼼히 비추고 있더라 이거죠. 조기 화풍취라. 아침에 일어나니 화풍취 꽃에 바람이 부는구나. 아니면 자기 집 정원에 꽃이 활짝 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거로 해석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니 꽃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멋진 식구절이에요. 추엽풍상포요. 춘님 우로심이라. 가을 나뭇잎은 풍상포. 바람과 서리로 배가 부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을 나뭇잎에는 가을 바람과 서리를 가득 안고 오고. 춘님 우로심이라. 봄 숲에는 비와 이슬이 짙기도 하구나. 이게 봄비가 내려서 그비온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슬처럼 나뭇잎마다 전부 대롱대롱 맺혀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구절이에요. 추엽풍상포라는 거는 가을 잎은 풍상, 우리 풍상을 겪었다 그러죠? 가진 시련을 다 겪었다. 그걸로 배가 부르다는 건 뭐예요? 배불러서 퍼진다. 즉 나뭇잎들이 아주 빨갛게 술이 취한 것 같듯이 배가 부르게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뭇잎이 지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지요. 한번 읽어볼게요. 무심산하제오, 우호 강부고로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냐면, 무심산하제오, 안개가 짙으니 산은 어디에 있는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읽는 겁니다. 야좌송월조요 조기화풍취람 추엽풍상포요 춘님 우로심이라.